계속해서 우리 강남스쿨의 우리 이대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전익갑 회장님을 또 모시고 경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2대 총동문회장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6대 회장을 한 번 더 했는데요. 10대 총동문회장님 취임식이 있으니까 약간 생경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뭐 이동현 회장 이야기가 뭐 120까지 산다 뭐 이랬는데 사실은 뭐 104까지 산다고 생각하니까 징그럽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종종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내가 어떤 취미로 사는가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들고 조금 뭐 사업도 해보고 돈도 조금 벌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와인을 통한 이 교류, 와인을 통한 문화 형성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컨텐츠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후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임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컨텐츠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봉사를 하거나 리더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와인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 와인을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1기로 우리 강남과 서울에 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환영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